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윤철 코치님과 함께 최용수, 여선동 선수를 상대로 준자강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준자강에서 허덕이는 제 플레이를 샅샅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비스를 하고 라켓이 내려가 있습니다. 특히 준자강 경기에서는 서비스 이후 3구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도 서비스 넣고 라켓이 내려가 있습니다. 다음 랠리부터는 바로 반응해 보겠습니다. 상대 선수 두 명 다 오른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컨트롤에 집중해서 왼쪽으로 공을 보내면 득점할 수 있겠네요. 후위에서 파트너가 공격을 할 때는 라켓을 들고 네트 플레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 동작이 아쉬웠습니다. 직선 방향으로 언더클리어 이후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차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직선 사이드라인에 대한 공격을 대비하는 게 좋겠네요. 전진하며 백핸드 타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애매하게 공을 타구하며 득점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이 장면에서 김윤철 코치님이 강하게 치거나 커트 이후 네트 압박을 하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상대 선수들 모두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빠르게 대각선으로 처리하면 좋은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상대 선수의 공격에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직선보다 대각선으로 보내고 네트 앞으로 전진하면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확실히 라켓을 바꾼 뒤로 스매싱 구질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동호 코치님과의 특훈 덕에 네트 앞에 짧게 떨어진 공에 대한 대비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바로 반응할 준비를 합니다. 이번엔 라켓을 들고 짧게 떨어진 공에 대한 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도를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있겠죠? 요즘 무지성으로 공을 띄우지 않고 드라이브로 맞받아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비스 이후 라켓을 들었더니 바로 반응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트 앞에서는 생각보다 자세를 많이 낮춰야 타구 가능한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윤철 코치님께서 상대의 중간볼을 한번 잡아보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세는 피지컬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습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무릎 부상 이후 근력이 많이 떨어졌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백핸드 그립을 잡은 걸 보고 상대 선수가 네트 앞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상황이 아니면 낮고 빠르게 드라이브로 때려놓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직선 사이드 코스 공략으로 대량 득점하시는 김윤철 코치님. 요즘 스매싱 코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게임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경기해주신 코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